안녕하세요. 마이버드링크의 비둘기사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또는 반려동물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동물은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행복과 재미가 영원히 지속될 순 없습니다. 결국 끝이 있고 그 동물이 죽는 날이 오겠죠. 그로 인해서 펠로스 증후군이 생겨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그렇게 될까봐 스스로를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키우고 있던 세네갈 앵무 피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또 최근에 구독자 겸 지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자기 앵무새가 떠날까봐 갑자기 죽는 날이 다가올까봐 두렵다라는 식으로 연락이 온 적도 있고 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본 끝에 조심스럽게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또는 이미 당장의 문제가 되고 있을 수도 있는 펠로스 증후군을 예방 또는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펠로스 증후군이라는 게 뭘까요? 검색을 해보니까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게 되는 뭐 상실감과 우울 증상을 말하며 주요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뭐 제대로 잘 돌봐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반려동물 죽음 자체에 대한 부정,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슬픔의 결과로 오는 우울증 등이 있다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일단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만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좀 찾아본 결과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따뜻하게 위로를 건네주세요. 아무래도 슬픈 일이고 하니만큼 위로를 잘 해줘야겠죠. 근데 저는 제가 성격이 좀 괴짜스러워서 그런지 좀 냉정하게 조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따뜻한 위로도 정말 좋고 중요하지만 한편으론 냉정하게도 생각을 해봄으로써 좀 더 현실적으로 극복을 해보자는 취지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어요. 일단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죠. 그리고 이제 소형 앵무랑 비둘기도 개고양이랑 수명이 좀 비슷하니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들은 수명이 한 15년에서 20년 안팎이죠. 긴 시간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더 길긴 하지만 아무튼 짧다고 말할 순 없는 그런 시간이죠.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돈, 체력, 시간 등등 다 들여가면서 열심히 키우고 아껴줬던 동물이 사고나 병 또는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면 죄책감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심리 태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죄책감이 많이 차지를 할 거라 생각을 해요. 더 잘해주고 싶었고 더 잘해줄 수 있었고 또 같이 더 함께 하고픈 게 많았는데 너무 일찍 떠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가족같이 가족으로서 키워온 동물이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슬픔 때문에 멘탈이 유독 심하게 깨지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좀 일상생활에 뭐 지장이 생길 정도인 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혼자 해봤었어요.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부터일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려동물 키우는 그러니까 반려 생활에 있어서 좀 가치관이 잘못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었어요. 무슨 말이냐?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는 내 삶에 있어서 일부가 돼야지 반려 생활 자체에 내 삶을 우겨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는 건 누구에게도 슬픈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반려동물 덕분에 삶의 희망을 되찾았고 또 반려동물 덕분에 다시 열심히 살기 위한 활력을 찾게 되었다 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반려동물이 사라지면 내 인생도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반려동물의 자신의 멘탈을 너무 의존하게 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절대 좋은 성향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당연히 소중하죠. 근데 가족도 엄밀히 따지면 나랑은 다른 몸입니다. 나는 나고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형제는 형제이듯이 말이죠. 그 각자는 각자 나름대로 입장과 삶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반려동물도 내 목숨같이 소중히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랑은 다른 몸입니다. 아무튼 반려동물의 죽음 때문에 뭉개진 멘탈을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감히 한마디를 하자면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미래를 위한 대비와 발전이 어려울 것이고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더라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동물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일 자체일 수도 있겠죠.
새로운 무언가 또는 기존의 일상생활에 다시 몰입을 하면서 천천히 극복을 하고자 노력을 해보시고 그렇게 떠난 반려동물을 마음속에서도 천천히 보내주시라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 또 그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인연도 있는 겁니다. 네, 인연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정말 애정 쏟으면서 열심히 관리하고 키웠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반려동물을 죽게 만들려고 해서 반려동물이 죽은 게 아니라면 반려동물의 죽음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든 생명은 각각의 인연이란 게 있고 그 인연은 반드시 어떻게든 끝이 있는 법입니다. 슬프지만 그리고 말이야 쉽지 않겠지만 그 반려동물과의 인연으로서 나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인정을 하고 고스란히 떠나보내주는 것 또한 보호자로서의 마지막 책임감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요번 영상은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을 찍기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께 뭔가 말씀은 드려보고 싶었고 또 이게 마법띵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또 저만의 생각을 또 거의 대부분으로 말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도 이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의 슬픔에 위로가 그리고 또 극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정말 진심으로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